좋은 저녁입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니체 선악의 저편 32번째 강좌를 이어나갑니다. 정말 오늘 엄청난 눈이 왔는데요. 이런 눈은 예도가 처음 봅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눈인데 거의 한 10cm 내린 것 같아요. 한 2시간 만에. 여러분 한번 보셔요. 여기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자, 예도는 오늘 이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고정 강좌 계속 이어나갑니다. 선악의 저편 서문 포함하여 34번째 강좌고요. 서문 빼고 32번째입니다. 오늘의 선악의 저편 내용은 제3장, 그죠? 제3장 종교적 본질에 57절, 58절, 요 두 개를 나가려고 하는데, 니체 1차 자료 강좌 정말 오랜만에 잡았습니다. 눈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니체의 사유를 전달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세계 어디에 계시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얘도 강좌 이어나갑니다, 여러분. 자, 57절입니다. Theurkraft seines geistigen Blicks und Einblicks wächst die Ferne und gleichsam der Raum den Menschen.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인데요. 이런 뜻이에요. 자, 인간들 주변의 공간, 그리고 인간 주변의 거리, 먼 거리란 뜻이에요. 독일어로 Ferne, 먼, 이런 뜻인데, 먼 거리. 말하자면 인간 주변의 공간, 그것은 그 인간의 정신적인 시선과 통찰의 힘과 더불어서 자라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공간은, 그죠? 여러분들이 시선과 그 이 세계를 바라보는 아인블릭, 통찰과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 내 존재로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야나 통찰이 적으면 여러분들 주변의 거리나 공간, 이게 좁아지는 거예요. 계속 나갑니다. 자, seine Welt wird tiefer. 이 세계는 더 깊어진다. 그렇겠죠. 통찰이 깊은 자한테는 이 세계는 당연히 깊어지고, 인물 로이어 슈테르너, 인물 로이어 레첼 운트 윌덜 콤맨 임 인지히트, 이렇게 나가는데, 자, 언제나 새로운 별들, 언제나 새로운 수수께끼들, 언제나 새로운 상들이 그의 시야 앞으로 들어온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그죠, 자체로 있지만은 인간의 통찰에 의하여, 그리고 인간의 시야에 의하여 깊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수께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상들이 끊임없이 그의 시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세계는 신비예요. 비트겐슈타인의 말대로 이 세계는 결코, 그죠, 쉽게 그렇게 단순히 저기에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과학적 발명도 이 세계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났고, 그 발견들이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견될 거야. 무진장한 거예요. 인류가 종말을 구하든지 간에 이 세계는 그 시야에 따라서 깊고 통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alles voran das Auge des Geistes seinen scharfen und tiefen gewirkt hat, eben nur, 뭐 이렇게 나가는데, 자, 정신의 눈이 그의 날카로운 감각과 깊은 감각을 훈련시켰던 모든 것, 어떤 것에 있어서 정신의 눈이 자신의 날카로운 감각과 깊은 감각을 훈련시켰던 모든 것. 의역하면 뭐야? 정신의 감각을 날카로운, 그죠? 날카로운 감각과 깊은 감각,
응? 명민함과 심오함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훈련시켰던 그 모든 것은 뭔가 하면은 에벤 누얼 아인 안나스 주 자인을 위붕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훈련에 대한 단순한 하나의 동기였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그런데 이것은 아인의 자허 데스 슈필스, 놀이의 일이라. 놀이. 이건 놀이, 놀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훈련들은. 그리고 에트바스 피얼 킨들 운트 킨츠 쾌퍼.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위한 어떤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 안에서, 그죠? 정신의 눈이 그의 날카로운 감각과 그 다음에 깊은 감각을 훈련시켰던 그 모든 것들은 어린아이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위한 어떤, 그죠? 어떤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의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 여러분 여기 깊은 게 있어요. 계속 나갑니다. Feel light air shine and uns einst die feierlichsten Begriffe um die am meisten gekämpft und geglitten wollten ist die Begriffe Gott und Sünde.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교의 개념이 나타나. 그게 뭔가 하면은 신이라는 개념과 죄라는 개념, 이런 개념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엄숙한 개념인 거예요. 축제를 벌일 때 나타나는 장엄한 개념이야, 인류한테서는. 그런데 이것을 위하여 아주 많이 투쟁해왔고 고통받아왔어. 이 개념을 얻기 위하여. 그런데 인류가 얻어왔던 이 신이라는 개념, 하느님이라는 개념과 죄라는 이 개념들은 우리에게는 어떤 노인, 늙은 사람에게 어린아이의 놀이도구와 놀이의 고통이 노인에게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인류가 고통스럽게 투쟁하여서 고통당하면서 얻었던 그리스도교의 신이라는 개념과 죄의 개념은 지금 문화가 발달한 오늘날의 니체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개념들은 어린아이의 놀이도구. 여러분들 노인들이 어린아이의 놀이도구를 어떻게 보는지 봐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여기서 어린아이의 개념은 니체에게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어린아이의 개념은 좋은 개념이 아니에요. 그가 자라투스트라에서 인간이 되어가는 세 번째 인식론적 개념에서 어린아이의 개념, 그건 좋게 쓰인 거야. 영혼핵이랑 연결되는. 근데 여기서는 유치한 어린아이의 놀이도구 정도로 그 노인이 되면은 어린아이의 놀이도구가 어떻게 나타나잖아, 보이잖아. 그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는 게 돼버린다는 거야. 그리스도교의 신의 개념과 죄의 개념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노인이 어린아이의 도구를 보고 어린아이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찮은 게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계속 나갑니다. 니체 사유를 따라가요. 아마도 feel like hot dan der alte Mensch wieder ein anderes Spielzeug und einen anderen Schmerzen nötig 인물로 킨츠 게누크 아인 에비게스 킨트 이렇게 나가는데, 자, 이게 뭔 말이야? 아마도 그리고 나서 노인은 또다시 다른 놀이 도구와 또 다른 고통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 말이야. 이건 뭔 말이야? 이런 걸 잘 읽어야 돼. 그게 어린아이가 되면, 아니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면은 어린아이의 시절의 일들을 버려요. 이건 바울 사도도 하는 이야기야. 여러분 기억하죠?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행위를 버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때의 그리스도교의 신의 개념과 죄의 개념 이런 거는 니체가 볼 때는 노인이 어린아이를 바라보고 어린아이의 고통과 놀이도구를 보듯이 하찮은 게 되어버린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여기서 중요한 거야. 노인은 또다시 또 다른 놀이도구를 필요로 하게 되고 또 다른 어린아이의 고통을 또 필요로 하게 되는 거야. 뭔 말이죠? 그 빈 공간을 스스로 자기를 극복하는 그러한 짜라투스트라도 니체가 채운 것처럼 또 다른 놀이도구를 필요로 한다는 건 그런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어린아이로서 영원히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의 고통과 놀이도구와 같은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게 니체는 그리스도교의 신과 죄의 개념을 없애고 나서 또 다른 놀이도구로서 그 빈 공간을, 그 허무주의를 극복하려고 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노인이 그 그리스도교의 놀이도구인 어린아이의 도구, 죄의 개념과 신의 개념을 버리고 나서 또 다른 놀이도구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마지막입니다. 여전히 충분히 어린아이의 또 다른 놀이도구, 또 다른 고통의 도구,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여전히 충분히 어린아이의 이래 돼 있어. 그러니까 킨츠가 소유, 이격 소유, 소유로 나와. 근데 여기서는 충분히 어린아이, 마지막입니다. 아인 에비게스 킨트, 영원한 어린아이다. 그럼 뭔 말이야? 이 노인은 결국 죽을 때까지 영원한 어린아이고. 그 뒤에 나오는 건 뭐야? 영원회귀 사상에서의 어린아이, 망각할 수 있는,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로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게 처음에 어린아이는 뭐야? 유치하고 뭔가 어린아이의 도구와 같이 신의, 그죠? 그 매달려서 허무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이제 변증법적으로 또 다른 놀이도구로서 나타날 때 이 어린아이는 뭔가가 부정적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긍정적 허무주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로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게 짜라투스트라의 어떤 그러한 것이 여기도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죠? 재밌죠? 요래 나가는 거야. 여러분들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57절 끝났어. 58절은 현대인들의 종교 생활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예도를 따라와 보셔요. 한만 볼 베아테트 인디페언츠 아이넴 아이겐틀리셔 렐리기 유젠 리벤. 데얼 오이서르 미시강 오들 할프 미시강 노트 투트 이렇게 나가는데 이 문장은 음운문이에요. 음운문인데 상당히 길어. 자, 사람들은 아마도 충분히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목해 보았던가 유의해 보았던가 이 말이야. 그게 뭔가 하면 어느 정도까지 본래적으로 종교적 삶을 위하여 갈로. 자, 첫 번째, 그의 자기 검증의 그의 세밀한 현미경과 같은 그러한 애호적 작업을 위하여. 그게 뭔 말이야? 자기 검증의 어떤 작업을 위하여. 그런데 세밀한 작업인 거야. 여러분들 자기 검증할 때 있죠. 자기 시험할 때 있잖아. 그게 바로 종교생활인 거야. 종교생활은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거잖아. 그죠? 첫째, 자기 검증, 자기 시험에 그의 현미경적 어떤 애호적 작업을 위하여. 두 번째, 이뿐만 아니라 또한
저 부드러운 겔라센하이트, 뭐예요? 초연한 평정심이죠. 초연한 평정심을 위하여. 그런데 이 평정심은 뭔가 하면은 기도라고 불려지고, 두 번째는 신의 하느님의 임재를 위한 지속적인 준비인 그러한 평정심을 위하여, 이 말이에요. 그게 종교생활은 이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이런 본래적인 종교적 삶을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외적인 한가로움, 그리고 또는 절반의 한가로움에 이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지 사람들은 충분히 주목해 본 적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되게 어려운 문장이에요. 의문문이야. 주목해 본 적이 있는가? 근데 니체가 여기서 한가롭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어떤 뜻인가 하면은, 내가 여기서 의도하는 이 한가로움은 뭔가 하면은 좋은 양심을 가진 한가로움이야. 그런데 이 한가로움은 딴게 아니라 옛날부터 폰 게블리트, 뭐예요? 혈통의 한가로움이야. 타고난 한가로움. 근데 이 타고난 한가로움이 뭔가 하면은 귀족들의 감정이 완전히 낯설지 않는 그러한 혈통의 한가로움이야. 근데 귀족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노동이라는 거는 영혼과 몸을 더럽힌다고 생각했어. 노동이, 귀족들은. 그런데 이건 다시 말하여 영혼과 몸을 비천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어. 노동이, 귀족들은. 그래, 이러한 귀족들의 감정이 그다지 낯설지 않는 그러한 한가로움인 거야. 이게 혈통의 한가로움이야. 재밌죠?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이 혈통의 한가로움은 귀족들이 생각하는 한가로움인 거야. 그러니까 부르주아 이상의 어느 정도의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한가로움이 있어야 종교적 삶도 가능하다, 이 말이야. 따라올 수 있겠죠? 그게 현대인들은 이런 한가로움이 없어서 종교생활이 사실은 어렵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주목해 본 적이 있는가? 재밌죠? 지금 눈 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의문문이에요. 다스 폴클리히 따라서 디 모데르노 레오먼더 짜이트 아우스 카우펜더 아우프 지 슈톨츠 둠 슈톨츠 아르바이트 잠 카이트 메얼 알스 알레스 위브리거 게라데 줌운 글라우벤 에얼 찌트 운트 폴 베라이테트, 이래 나와 있어요. 독일어로 따라오는 분들을 위하여 말씀, 두개다 의문문이에요. 그러니까 두개 다가 베아테트에 다 걸리는 거예요. 자, 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목해 본 적이 있는가? 따라서 현대에 시끄럽게 소음이 나면서 시간을 독점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리석을 정도로, 그렇게 우둔할 정도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분주함이 있어, 그죠? 그게 현대인들은 뭐야? 되게 분주하게 살잖아. 바쁘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바쁨은 한국을 따라올 민족이 없어, 그죠? 그 분주함이 모든 다른 것보다 더 이상으로 바로 불신앙을 교육시키고, 두 번째는 불신앙을 준비시킨다는 것을 충분히 주목해 본 적이 있는가요? 맞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끄럽게 움직이는 현대인들의 분주함, 아르바이트 잠카이트,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이런 분주함은 뭐야? 현대인들이 종교생활을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야. 이런 분주함이 바로 불신앙을 교육시킨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가로움이 있어야 종교생활도 가능하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봐봐. 마르크스가 비판한 게 뭐야? 그 프랑스 혁명에서, 그죠?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는 언제나, 귀족들과 있는 자들의 어떤 것들을 먹고 자랐다, 이 말.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에서, 성직자들과, 이런 것들을, 혁명의 어떤 저런 걸로 본 거잖아, 그죠? 그럼 마르크스가 그걸, 헤겔 법철학 서문에서 비판하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완전히 그런 건 아니야. 여러분들도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런데 어쨌든, 니체가 하려고 말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서 문화적인 분석이야.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이 오늘날 성직자라든지, 예도TV에서 니체 강좌를 듣는 그러한 종교적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분주함이 바로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 말이야. 계속 나갑니다. Unter denen Belscher zum Beispiel jetzt in Deutschland Arbeit von Abseits von der Religion leben finde ich Menschen. 이래 나갔는데. 자, 예를 들어, 현재, 지금, 독일에서 종교로부터 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가 발견하는 것은 바로 많은 종류의, 그러니까, 프라이 덴커라이, 자유정신의 출처와 종류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니체의 시대에 자유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런 종교로부터 떨어져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말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제 계속 나갑니다. 폴 알렘, 무엇보다도 이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페이지 넘어가. 대다수의 사람, 좀 길어, 여러분, 이 문장이. 자, 사람들, 이들에게서 분주함이라고 하는 거, 아르바이트 참카이트 폰 게슐레히트 쭈 게슐레히트 데어 디 렐리기 유젠 인스팅크트 아우프게 레스트 하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분주함은 세대를 거치면서 폰 게슐레이트 쭈 게슐레이트 세대를 거듭해 가면서 종교적 본능을 해체해 왔다, 이 말이야. 현재 완료로 쓰고 있어. 맞죠? 해체해 왔어. 종교적 본능을. 그러니까 종교적 본능을 해체한 건 뭐야? 바로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없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현대인들의 그러한 부지런함 때문에 종교 생활이 어렵다, 이 말이야. 이건 고려해야 된다, 이 말이야. 상당히 19세기에 이 정도 분석이면 괜찮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가르니트 멜비셈. 그들은 조금도 더 이상 알지 못해. 뭘 알지 못하는가 하면, 보츠 렐리기오넨 니처진트. 종교가 무엇에 그렇게 유용한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유용한지를 모르고, 현대인들은 두 번째, 단지, mit einer Art Stumpen Erstaunens ihr vorhanden sein in der Welt gleichsam registrieren 이렇게 되어 있어. 자, 단지 뭘 아는가 하면은 이들은, 자, 무딘 놀라움도 약간 무딘 게 있겠죠, 그죠? 무딘 일종의 놀라움을 가지고 이 종교가 바로 이 세계 안에 현존하여서 이 세계 안에 등록되어 있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그냥 놀라기는 하는데, 무딘 놀라움인가, 슈툼펜. 뭔가가 이게 날카로움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이 말. 그런데 이 세계 안에 그 종교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세계 안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 지 필렌 지 히션 라이힐리히 인 안슈프루후 게놈멘 디저 브라펜 로이테 자이에스폰 이어렌 게셰프텐 자이에스폰 이어렌 피얼 그니궁엔 가르 니트 주 레덴 폼 파털란트 운트덴 짜이퉁엔 운트덴 플리텐 데얼 파밀리에 이래 되어있어. 자,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봅시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자신이 충분하게 요구받고 있음을 느낀다. 그런데 뭘 요구받고 있는가 하면은 이 용감한 사람들, 이 브라프는요, 독일어로 영어의 브레이브하고 달라. 영어의 브레이브는 뭐야? 놀 용감한이잖아. 그런데 독일어에는 이 브라프가 용감한도 있는데 얌전한이란 뜻도 있어. 이게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얌전하고 착하고 뭔가가 이렇게 그런 소녀를 나타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괴테의 시에도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브라프. 그러니까 이 용감한 사람들, 이들은 누군가 하면 그들의 사업으로 보건 그들이 한가한 놀이 오락으로 보건 간에 어떻든 간에 이들이 조국이라든지, 조국 알죠? 아버지의 나라, 조국, 두 번째 신문, 세 번째 가족의 의무, 이런 것에 대하여 조금도 이야기하지 않을 권리가 요구되고 있다라는 거,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종교에 대한 관심도 덜하지만은 사업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여가 시간을 즐기는 별 근위공연, 그런 한가로운 오락의 관점에서 봐도 이들은 종교뿐만 아니라 조국이라든지 뭐 아버지의 나라 이런 거 별 관심 없고 신문이라든지 가족의 의무에 대해서도 가끔 무관심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현대인들의 문화적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올 수 있겠죠. 그런데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종교를 위하여서는 어떤 시간도 남겨두지 않는 것처럼 보여. 이 사람들은 특히 뭐 때문인가 하면은, 자, 이런 종교적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언제나 새로운 오락거리였어. 그게 종교 문제에서 중요한 게 새로운 사업거리인지 아니면 새로운 오락거리인지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뭐야? 불분명한 채로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오늘날 종교생활할 때에 여러분들이 사업적인 일 때문에 종교생활하는데 가서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고, 두 번째는 자기의 취미생활이라든지 오락거리를 이야기할 때도 많잖아요. 일종의 사교 모임으로서 종교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야. 이런 정도로 현대인들은 종교를 생각할 때가 있다 이 말이야. 니체의 진단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잘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종교를 이해하는 문화적 이해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계속 나갑니다. 덴 운메클히 작은 지지히 기트 만 인 디 키르쇼 라인 움지히 디 구테라운의 주페얼 데얼벤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래서 이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기 때문이야. 자, 뭘 할 수 없는가 하면은 사람들은 순수하게 좋은 기분을 망치기 위해 교회에 나가는 것은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락적인 거, 사업적인 거 이런 것들이 종교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기 기분을 교회에 가서 망치고 싶지 않은 거야. 갑자기 경건해지는 게 싫은 거야.
아, 여러분, 눈이 계속 와. 여러분, 내도가 지금, 이거 뭐, 눈이 오늘 온다 그랬는지도 몰라.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지 진트카인의 파인더, 대 렐리기 유젠 게브로이쇼. 이들은 종교적 관습의 원수, 적대자들이 아니야. 이런 걸잘 따라와야 돼요. 종교적 관습의 적대자도 아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 에트바 폰 자이텐 데스 슈타테스 디 베타일리궁엔 안 졸센 게브로이션. 만약에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국가의 편에서 이러한 종교적 관습에 참여를 요구한다면, 여러분, 독일은 국가교회죠, 그죠? 따라올 수 있겠죠. 프랑스도 어여보면은 카톨릭이,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지금은 독일은 지금도 국가교회고, 지금도 독일은, 국가에서 어떤 성직자들의 월급도 주고, 뭐 그런 게 있어, 그죠? 그래, 어쨌든, 국가의 편에서 이러한 종교적 관습에 참여를 요구한다면 이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행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종교를 싫어하고 냉소적으로 보지만 국가에서 종교에 참여할 것을 요구, 뭐 부활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정한 국가 행사로서 어떤 그리스도교의 절기를 지키는 그런 것에 특정한 행사에 참여할 것을 요구할 때에 언제든지 기꺼이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재밌죠? 아, 정말. 그래서 그런데 mit einem geduldigen und bescheidenen Ernst und ohne viel Neugierde und Unbehagen 이래 돼 있어. 자, 어떤 참을성 있고 겸손한 진지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두 번째는 많은 호기심이나 많은 불쾌감 없이 이해가 되죠? 이게 뭔가 무관심하면서도 그러나 겸손한 진지함과 참을성 있는 진지함으로 국가에서 종교 생활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면 참여한다 이 말이. 근데 뭔가 떨떠름한 게 있는 거야, 그죠? 지금 그런 뜻이야. 그래서 지 리벤 에벤 주젤 아프자이츠 운트 아우설 할프 젤프스트 누얼 아임 피얼 운트 위들 인 졸션 딩엔 바이 지히 뇌티 쭈핀덴. 자, 이들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외부에서 살아가. 종교로부터 떨어져서 외부에서 살아가는데 그 자신들이 어떤 이러한 종교적인 일들에 있어서 찬성과 반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는 그들은 종교로부터 너무 외부에 떨어져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일에 대하여 Fear und Widerstand, 찬성과 반대를 한다.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니체의 진단이야, 여러분. 이제 니체의 의도를 따라올 수 있겠죠, 여기에서. 그래서 주디젠 글라이히 귤티겐. 자, 게 휘얼트 호이테 디 위버 짤 데얼 도이첸 프로테스탄티션 인덴 미틀러른 슈텐덴 존덜리히 인덴 아르바이트 잔멘 그로센 한델스 운트 펠케르스 젠트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아, 정말 예도가 점점 어두워져서 밝은 곳으로 나가서 강의를 해야 될것 같아. 아무도 없어요, 지금. 존재의 숲에서 아무도 없어. 그래야 강의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10cm 이상 왔어. 여러분, 보여드릴게. 여기 봐봐. 막 발이 막 푹푹 들어가. 그죠? 눈이 막 와, 지금. 자, 존재의 숲에서는 계속 강의를 끝낼 수가 없어.
그래서 대다수의 독일의 프로테스탄트인 개신교인들은 자 중산층에 있는 독일의 프로테스탄트들 특히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분주한 거대한 상업 중심지나 교통 중심지에서 살아가면서 중산층에 있는 독일의 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은 대다수의 개신교인들은 오늘날 이러한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속한다 이 말이에요. 종교에 대하여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종교에 대하여 뭔가 이렇게 뭐 진지함은 갖고 있지만 뭔가가 그런 생활을 할 때에 온전히 뭔가 이렇게 막 해서 참여하지는 않는 그런 방식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한 같은 정도로 대다수의 부지런한 학자들과 전체 대학의 주보 회열, 대학의 부속자들, 대학에 종사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갈로가 더 웃겨요. 자, 신학자들은 예외인데 이들의 현존재와 존재와 가능성은 거기에서 심리학자에게는 점점 더 많은 그리고 점점 더 세밀하고 미묘한 그런 수수께끼를 맞출 것을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예외인데 신학자들의 존재는 심리학자, 대학에서의 또 다른 학자군이 볼 때는 수수께끼와 같은 존재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죠? 니체가 바젤 대학에서 이런 걸 느꼈는가 봐.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자 경건한 자들과 또한 교회 경건한 사람들과 교회의 사람들이 편에서 다음과 같은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눈이 하도 많이 와서 책이 안 젖으려면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얼마나 많은 좋은 의지와 얼마나 많은 자의적인 의지가 지금 그것에 속해 있는지. 그런데 어떤 것에 속해 있는가 하면은 독일의 어떤 한 학자가 종교의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는 진지하게 어떤 독일의 어떤 학자가 신학자 말고 학자가 종교의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서는 뭐야? 의역하면은 선한 의지와 자의적인 의지가 필요할 정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오늘날의 관심사에서 바깥으로 밀려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니체의 진단이에요. 자 그리고 그의 전체적인 수공업적인 작업으로부터 말해진 바와 같이 수공업적인 분주함으로부터 그게 뭐야? 공장 노동자들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 근대가 발달하면서 여러분 아시죠? 중국의 그 영국의 맨체스터와 같은 산업혁명의 상징들 아시잖아. 그런 수작업을 통하여 어떤 노동이 발달하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했잖아. 그죠? 16, 17세기 이후에 유럽 전체로 퍼져나갔죠. 그런데 니체의 19세기 시대에도 뭐야?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는 현대인들을 표현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의 전체적인 수작업으로부터 그리고 수공업적인 그러한 분주함으로부터 그의 현대적 양심이 그를 그것으로 뭐야 의무지우고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그는 다음과 같은 경향으로 기울어진다 이 말이야.
근데 어떤 경향으로 기울어지는가 하면 우월하고 바이 나우 거의 귀티겐 선량한 명량함으로 그는 기울어져. 성향을 갖게 된다는 거야. 나이겐. 그런데 어떤 명랑함인가 하면 종교에 대항하여.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일을 하는 수작업을 하고 노동을 하는 그런 거에 분주해, 그죠? 그것으로부터 우월하고 거의 선량한 마음을 가진 그런 명랑함을 종교에 대하여 갖고 있어. 현대인들은, 그죠? 그렇게 기울어지는데, 그런데 때때로 이러한 것에는 아주 가벼운 경멸이 뒤섞여 있어. 이해가 되죠? 종교에 대해서 어떤 명랑함을 갖고 있고 쾌활함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는 가벼운 라이히터 게링쉐중 이래 돼 있어. 그게 어떤 가벼운 경멸이 이런 것에는 뒤섞여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정신의 불순함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 이런 경멸은. 그런데 이런 정신의 불순함은 뭔가 하면은 그가 언제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그가 전제하고 있어. 그게 현대인들은 뭐야? 교회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곳에서는, 유럽의 현대인들은 뭔가 가벼운 경멸심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정신의 불순물을 전제하는 거야. 그게 교회에 가면 뭔가 나쁜 공기를 마시게 되고, 뭔가 정신의 불순함을 얻게 된다. 이런 생각을 문화적으로 갖게 되었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그게 오늘날 현대인들도 그래. 종교하면은 뭔가 이렇게 뭐좀 그런 식으로 약간의 경멸스럽게 문화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그런데 종교는 또 그렇지 않죠, 그죠? 니체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겠죠. 충분히. 아,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는 역사의 도움으로, 그런데 그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가 아니야. 역사의 도움으로 다음과 같은 것에 성공을 거두는데, 그 학자는 종교에 대하여, 뭐야, 어떤 경외심을 갖는 진지함으로, 그리고 어떤, 뭐야, 두려운 배려심으로 종교에 대하여 사태를 데리고 오는 것에 성공을 거두어. 그게 종교에 대하여 배려심을 갖고, 그 다음에, 뭐야, 경외에 찬 진지함으로 종교를 생각하는 건 바로 그가 역사의 도움으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뭐야? 이걸 읽어야 돼.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는 종교에 대하여 뭔가 약간 씁쓸한 무관심을 갖고 있다, 이 말이야. 역사적으로 그래도 독일은 그리스도교 국가였다. 루터 이후에는 프로테스탄트 국가였다. 이런 역사적으로 볼 때에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국가가 종교 행사를 할 때는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중성을 읽어야 되겠죠, 여러분. 재밌어,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감정을 비스주얼 당크발카이트 게겐 지 게호벤하트, 종교에 대하여 자신의 감정을 감사함으로까지 끌어올렸다 하더라도 바로 그는 그의 인격으로 볼 때, 자, 교회라든지 경건함으로서 존속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단한 발자국도 가까이 도달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가 어떤 감정을 종교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현대인은 교회라든지 프레미히카이트 신앙심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존속하는 것에 대하여 진일보한 생각을 가진 게 아니야. 이해가 되죠? 이런 게 이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한 문화적인 어떤 거야, 여러분. 아, 여러분 따라올 수 있겠죠, 충분히. 자, 아마도 움게케얼트, 필라이히트 움게케얼트, 아마도 정반대이다,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상황은 정반대다 이 말이에요. 의역함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디 프락티셔 글라이히 귤티 히카이트 개겐 릴리기 유저 딩어 인 벨셔 히나인 에얼 게보렌 운트 에얼 쪼겐 이스트. 자, 그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교육받았으며 그 안으로 들어가서 태어났으며 교육받은 이런 종교적인 일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은 그에게 있어서, 자, 종교적 인간들과 종교적 사물들과의 접촉을 두려워하는, 이해가 돼요? 그 현대인들은 종교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종교에 대하여 뭐야 접촉하는 거 이런 걸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두려워하는 하는데, 근데 그런 것에 대하여 어떤 신중함이 있고 순수성이 있는 거야. 그게 베후트잠카이트 운트 라이히 라인리히카이트야. 그러니까 신중함과 어떤 순수함으로 자기 스스로를 승화시키는 것에 있어서 이러한 실천적 무관심은 심지어 종교에 대하여, 그죠? 어떤 순수성과 신중성으로까지 그 자신에게 있어서 승화시킨다 이 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뭐야? 이러한 현대인들이 종교에 대해서 갖는 뭐야? 어떤 이중성을 우리는 니체한테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죠? 니체가 아니라 이제 현대에 대한 분석에서. 그래서 종교적 인간과 종교적 사물 일들에 대하여 접촉을 피하잖아,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뭐 여러분들 봐봐, 종교에 대하여 뭐 막 이렇게 하면 막 사람들 막 전철 타면 막 피하잖아. 그래서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뭐야, 종교적인 것을 공적 담론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별로 뭐 무관심합니다. 냉소를 보내고, 그죠?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자, 어떤 관용을 베푸는 것 자체를 자기와 함께 데리고 오는 그런 어려운 공경 앞에서 그를 피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의 관용과 인간성의 깊이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야? 종교에 대하여 이러한 현대인들과 현대 학자들, 신학자 말고 이런 학자는 뭔가 관용도 갖고 있고 종교 행사에 참여도 하지만 종교적인 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냉소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니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예데짜이트 하트 이어로 아이게너 괴틀리시 알트 논 나이버 테트 데렌 에얼 핀둥지 안더러 짜이트 알트 베나이든 디얼펜. 다른 시대가 그것의 발명을 부러워할 수 있는, 자, 대합니다. 모든 시대는 다른 시대가 그 순진성의 발명을 부러워할 수 있는 그 자신만의 신적인 소박함을 갖고 있어. 그게 어떤
종교에 대한 소박함을 갖고 있는 거야. 모든 시대는 의역하면은. 그런데 다른 시대가 그 시대의 어떤 종교에 대한 소박함, 순진성을 부러워하는 그런 순진성을 다 갖고 있는 거야. 모든 시대는. 이해가 되죠? 그렇잖아. 루터의 시대에는 그 종교 개혁에 대한 어떤 발명, 신적인 소박성의 발명을 우리가 부러워해. 그리고 각 시대마다 종교에 대한 신적 발명품을 우리는 부러워할 때가 있다, 이 말. 그러니까 모든 각각의 시대는 또 다른 시대가 부러워할 수 있는 신적 발명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소박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순진성이 있다, 이 말. 그런데, 이 소박함에 대하여, 그죠? 니체는 어떻게,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지금, 나 해가 져갖고, 얘도가 좀 밝은 데서 해야 될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이야. 자, 비필 라이비테트. 별 에롱스 비얼디고 킨틀리히 운트 운베 그랜츠 텔펄 하프터 나이비테트 리크트 인 디젠 위벌 레겐 하이츠 글라우벤 데스 겔레얼텐 임 구텐 게비센 자이널 톨레란츠 인데얼 아눙스 로젠 슐리히텐 지히얼 하이트. 계속 나갑니다. 자, 이러한 우월함에, 학자가 갖고 있는 이러한 우월함에 대한 신념, 신앙 안에는 얼마나 많은 순진성, 곧 존경할 만하고 어린아이와 같고 무제한적으로 줘야 한 그런 순진성이 이런 학자들의, 뭐야, 그 우월함의 신앙 속에, 신념 속에 들어있는가, 이 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니체가 볼 때는 뭐야? 이러한 것 안에는 이중적인 게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중적인 어떤 학자들이 보는 그런 냉소 안에는 종교에 대한 어떤 신적인 거에 대한 어떤 소박함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냉소적이라는 거야. 이게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한 어떤 이중성이에요, 여러분. 니체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그의 뭐야? 그의 관용의 좋은 양심 안에서 그리고 예감할 수 없는 소박한 확실성 안에는 이런 존경할 만한 어린아이와 같은 소박성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의 본능은 종교적인 인간을 가치 없으며 그리고 보다 더 저급한 유형의 인간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 맞죠? 그래서 이런 자유정신을 가진 학자라든지 현대인들은 이런 종교적 인간에 대하여 뭔가 자기보다 저급하다, 이래 생각한다, 이 말이야. 열등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는 이러한 유형을 넘어서서 성장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자유정신을 가진 인간들, 19세기의 유럽의 평범한, 그러한, 부르주아 계급의 인간들, 어느 정도의 어떤 여유를 가진 그런 인간들은 종교에 대하여 이런 이중성을 갖고 있어. 자기는 이런 종교적인 인간들을 넘어서서 개박센 성장했다 이 말이야.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게 바로 그 당시의 유럽의 지식인들, 학자들의 생각이었다 이 말이야. 따라올 수 있겠죠.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아주 자그마한 오만한 난장이자, 요런 게 어려운 거야. 난장이자, 괴벌만, 천민인 거야. 학자라는 자는. 그런데 이들은 바로
현대의 이념, 이념을 부지런하고 플라이시히 플링커 코프 운트 헌트 아르바이트. 자, 현대의 이념들, 이념들, 곧 현대의 이념들을 부지런하고 재빠르게 연구하는 정신 노동자이자 육체 노동자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게 58절은 얘도가 마지막 코멘트하고 끝내겠는데요. 58절은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은 종교에 대하여 그 당시에 대학 사회에서 그 당시에 스탠다드가 되는 그런 학자, 신학자 말고 일반 학자, 심리학자 이런 학자들이 볼 때 종교는 이런 걸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적어도 종교를 넘어서 있다. 그러나 종교에 대하여 이중적 감정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순진한 소박성까지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현대적 이념을 부지런하게 재빠르게 연구하는 정신노동자이자 육체노동자, 그리고 오만한 난장이자 천민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중적 니체의 그릴기는요, 왜 그런 거야? 종교에 대하여 뭐야, 냉소를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뭐야, 어떤 소박한 어떤 순진성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중적 읽기, 데리다가 이야기했어. 니체의 이런 이중적인 문체에 대한 글쓰기는 거죠. 1차 자료를 읽을 때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죠? 예도의 1차 자료 고전 읽기는 이런 것들을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소화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거. 그게 바로 예도의 어떤 사명이겠죠. 그죠? 오늘도 여러분들 엄청나게 3장의 종교적 본질에서 다루고 있는데, 3장의 몇 절인가 하면은 58절, 오늘 58절하고 57절, 그죠? 57절, 58절 끝났죠, 그죠? 오늘 강좌 마칩니다. 오늘 강좌는 니체 1차 자료 강좌에서 선악의 저편 서문 빼고 32번째 강좌였습니다. 아, 정말 눈이 와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도가 지금 이런 상황이야, 여러분. 자, 여건이 되시는 분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예도의 고정 강좌로부터 엄청난 도움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 꼭 예도TV로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건강하고 그죠? 행복한 날들 보내시고 꼭 건강한 삶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추스!